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군데를 거치잖아요. 제가 그 민수기 할때 여러 군데 거칠 때에 원망하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죠. 맨 처음에 어디였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데가 다베라라는 곳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베라에서 원망했더니 진영 끝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을 모세가 기도해서 꺼줬죠, 하나님께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베라에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줬는데 또 원망해. 이번엔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 만나만 준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안 준다고. 파안 준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나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많이 줬죠. 근데 고기 먹다가 다 죽었어,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원망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하세롯이라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출애굽할 때 여정인데 쭉 라암셋이라는 데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암셋, 숫꽃, 에담, 그다음 비하이로 쭉 넘어간 마라, 엘림 다알 만한데요. 저기 보면 다베라,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다베라가 보이죠? 다베라 원망했죠?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 원망했죠? 오늘 어디냐면 하세롯이야. 하세롯.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세롯에서 이번에는요. 반역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란 광야, 신 광야, 가데스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뺑뺑이 돌리는 거야. 거기서 40년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됐습니다.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다. 한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 원망하다, 원망하다. 오늘 보면 하세롯에 와서는 뭐 하냐면 이번엔 반역을 해요. 반역을. 자, 반역을 하는데 누구한테 반역하냐면 모세한테 반역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할때 반역하면 그래도 가족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놀라운 건 뭐냐면 가족이 반역을 일으켜요. 누구냐? 모세의 누나. 그리고 모세의 형. 누구겠어요? 미리암 그리고 아론.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암은 나이가 많아요. 모세보다 12살이나 많아요. 모세가 80세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몇 살이겠어요? 92세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83세 먹은 형이야. 이 형과 누나가 반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넘어가면 모세가 신명기는 유언과 같은 책이거든요. 그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미리암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야 된다 해서 한번더 보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미리암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뭐 했다고요? 반역 행위를 했다고.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어떠한 벌을 내렸거든요. 그 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지은 죄가 뭐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죄를 지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어요.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거야.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큰 죄였던 거예요. 자, 여성 해방 운동가 일명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보라. 왜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을 먼저 이름을 내놨느냐? 미리암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왜 아론을 먼저 놓지 왜 미리암을 놨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또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리암이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떤 벌을 받냐면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없어. 이것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주의자다. 왜? 왜 여자한테만 문둥병 주고 남자 아론에게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벌을 줬어요. 똑같이 벌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미리암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남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주동자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자, 이 모세를 비방하고 반역 행위했던 주동자가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누구냐? 추종한 거야, 그냥. 추종자. 법정 용어로 따지면 정범은 미리암이고 종범은 아론이야. 아시겠어요? 누가 죄가 크겠어요? 미리암이 큰 거야. 미리암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요를 구해서 아론이 그래 누나 따라갈게 따라간 것뿐이야, 아론은. 그래서 종범은 아론이 되는 거고 주범은 미리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더큰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여자이기 때문이다, 남자이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리암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 죄는 뭐라고요? 모세를 비방했다. 이게 큰 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구스는 이디오피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여인을 이디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따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구스는 꼭 이디오피아만 지칭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지칭하냐면 미디안 사람도 구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스라고 표현했을 때 미디안 사람인지 아니면 이디오피아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런데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인데 모세 아나가 누구냐? 미디안 사람이에요. 왜? 그 모세 아내의 아버지가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누구냐?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구스연이라는 게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죽은 뒤에 아프리카 여인을 취한 것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우리가 흐름상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상 민수기 이 말씀을 전해 보면은 아내 모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아무 말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미리암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거냐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있었잖아. 그전에도 모세 아내로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1년이 훨씬 넘은 뒤에 2년째가 들어와서 왜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 미리암이 이 시비 거는 비방하는 이유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금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다른 부인도 다른 나라 분들과 결혼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국제 결혼 금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금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결혼했다고. 아니야. 어디를 금했냐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만 금한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 숭배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집에 들이면 너희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지. 뭐 구스 여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죄가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그걸 금한 것도 사실은 율법이 생긴 뒤에 있는 거지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문제를 삼어.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이냐? 숨겨진 이유가 있다. 이거는 그 숨겨진 이유를 미리암이 발산하기 위하여 디딤돌 역할로 하는 것이 너왜 구스 여인 취했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어쩌면 아내 십보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다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숨겨진 의도가 뭐겠느냐? 그것도 웃기잖아요. 92세 먹은 누나가 80세 먹은 동생 앉혀놓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쉬워요? 인생 다 끝나가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다. 자, 숨겨진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암이 반역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너가 구스 여인을 취했구나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요. 진짜 이유는 여기 2절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거. 왜 나도 여선지자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해? 야, 네형 아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론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왜 너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시기 질투라고 그래요. 미리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미움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시기 질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미리암에게는 큰 죄고 이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게 반역행위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지도자에 대한 반역행위예요. 하나님이 세웠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거든. 하나님이 세웠으면 패위도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런데 미리암은 왜 하나님? 결국은 모세를 비방하는 거지만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하고만 얘기해요? 이 뜻이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모세를 비방하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비방하네? 나하고 모세하고 말하는 것을 얘들이 불만을 삼았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이 많은 누나였고,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은인이 미리암이야. 아시죠? 왜냐하면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 그 당시 왕이 투트모스 2세였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다. 노예가 많아지면 반역 행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랬어요. 이 명령이야. 남아 학살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 안 그러면 온 가정이 말살당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았어, 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갈대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웠죠. 근데 그때 누나가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야. 12살 먹은 미리암이 모세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쫓아가요, 미리암이. 근데 둥둥 떠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쫓아가. 근데 어느 날그 바로의 공주 딸이 와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용기가 나서 쫓아가서 공주한테 뭐라고 말해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근데 공주가 그래라 해서 유모를 누구를 소개했어요? 그 엄마 요게벳. 요게벳을 소개해서 친엄마가 친아들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워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살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가 갔는데 모르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여러분한테 나와, 처음 보는 애가 와서 유모 소개해 줄까요? 그럼 여러분들 소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여자는 공주야.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하들한테 야, 좋은 유모 한명 구해봐라. 금방 구하거든. 근데 모르는 12살 먹은 여자애가 와갖고 유모를 소개해준다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요게벳을 얻은 거야.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 요게벳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았고, 모세를 사랑하는지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살려놓았던 모세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만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 질투가, 시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시기 질투라는 죄를요, 가볍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화내는 것, 아유, 속상하면 화도 낼수 있지. 근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화내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죄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왠줄 알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엄청난 죄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분, 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분노, 화나잖아요.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만히 얌전하가도 화가 화장 뜬다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찔러 죽이는 게 화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길 가다가 화난다고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 두들겨 패는 게 분노의 결과물이야. 운전하다가 보면 화난다고 내 앞에서 깜빡이를 켰네 화가 난다고 그 앞을 탁 막아갖고 사고 내는 사람이 화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면 반드시 엄청난 잔인한 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도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반드시 화가 나면 죄로 연결되어지거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화는 이해가 돼. 분노는. 근데 그 뒤에 죄가 더 무서워.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질투, 투기, 시기 그 앞에 분노도 못 쓴대. 그 말은 뭐예요? 시기 질투가 더 큰 죄다 이거예요. 시기 질투에 나오는 많은 죄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예요. 남편을 못 믿어. 왜냐하면 나보다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네. 그게 혼자만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 의처증이 생기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남편을 남자를 시기해.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찔러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은 약으로도 못 고쳐요 그랬어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게 큰 죄가 뭐냐? 분노요. 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시기 질투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볍게 볼 만한 죄가 아니다. 그 죄의 결과물이 뭐예요? 반역행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의 죄가 뭡니까? 질투와 투기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투기. 또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또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박살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혼이 박살 나든 교회가 박살 나든 내가 박살 나든 시기와 질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엄청난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흔히 알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인 거예요. 왜? 자기보다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인 거야.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렇죠. 그들이 시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가볍게 생각할 때면 아우 쟤는 이렇게 이쁨 받아?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으로 안 끝나.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나중에 해코지로 바뀌고 나중에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죄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형제가 딱 세 명이에요. 나 그리고 형 아론, 미리암. 삼남매뿐이 안 돼. 그런데 모세 하나 놔두고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모세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두 사람이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200만 명을 이끌고 있거든. 200만 명이 다 모세 편이에요? 아니에요. 모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툭하면 돌 던지는 사람들인데 그럼 형제라도 도와줘야지. 근데 형제마저도 모세를 시기 질투하니 모세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의 심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나님은 이 괴로운 모세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등단하시기 시작하죠. 다른 말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얘기하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느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낮에도 밤에도 다 들으셔. 우리 하나님은 낮과 밤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말다 들어.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도 들으셔, 원망하는 말도 들으셔.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셨느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말을 다 들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4절부터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다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세 명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또 명령을 하세요. 모세, 넌 여기 있고 두 사람만 내 앞으로 더 나와.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 옆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모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괴롭고 외롭고 슬플 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 속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돼야 개입하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개입하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늘 감사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줬어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알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해주셔요. 다른 말로 벌하신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세요. 왜? 이게 성경의 원리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할 거야. 여러분 선택이 안 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분께 충성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의 원리요 삶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대제사장인 건 내가 알아.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가 여선지자인 건 내가 알아. 내가 세웠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그들 위에 두셨다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면 알겠지만 선지자가 많아요. 성경에 뭐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외에는 딱한 명만 있다 그랬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모세 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미리암 너? 아론 너? 아니야. 모세가 더 위대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많다. 너도 선지자 말어. 그런데 잘 봐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꿈으로 얘기한다. 환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꿈과 환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해석을 해야 돼. 해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모든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얘기한대요. 너에게도 내가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 미리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모세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 않아.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모세야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대면하여 내가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명백하게 내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성경에 경자를 붙인 건 모세오경뿐이 없어요. 다른 건 경자를 안 붙여. 왠지 아세요?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다 넣고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으로 한 거야. 그래서 모세를 그걸 듣고 받아 적은 게 모세오경이야.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면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왜?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리암 1경 있어요? 미리암 3경 있어요? 아론 3경 있어요? 없어요. 모세오경만 있어, 성경이 유일하게.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모세오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왜?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신약 때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복음서.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 복음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정말로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 아들.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는 모세고 나머지 선지자는 모세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하나님은 어이가 없으신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 모세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봤어. 언제 처음 봤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을 불렀을 때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봤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든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너무 밝아 얼굴이.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을 가려달라고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아론 형. 아론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아론은 대제사장은 법적으로요. 하나님의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의 법궤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것도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면 숱하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그게 모세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하나님과 모세는 얼마나 친밀한지가 여기 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과 아론이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얘기하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아요. 자, 민수기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은 뭡니까? 살이 썩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이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짝 상처가 나도 곪잖아요.
골면 거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나. 근데 살이 썩은 문지르러 가는데 냄새가 안 나겠어요? 미리암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났잖아요. 아론에게는 벌이 없었을까요? 벌이 있었어요. 어떤 벌이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재물을 갖고 오면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떠났어요. 구약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났어. 왔다 갔다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제는 안 떠나.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셔. 떠나진 않아. 근데 구약에는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떠난 거야.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받아. 그럼 대제사장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것이 큰 벌인 거야. 미리암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었고, 아론에게는 영적인 그런 벌이 온 거예요. 자,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 청하건대 그 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하고 있어. 자,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기도하는 거야. 슬프다. 무슨 기도냐면, 네 누나 미리암 좀 고쳐다오. 기도하는 거야. 왜냐? 아론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누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나와서, 모세야, 나 대신 기도해다오. 부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떠났거든, 아론은. 이게 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게 벌이지. 뭐가 벌이겠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복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누나를 위해서.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가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짧지만 우리 심경을 울리는 기도가 있어.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냥 안 고쳐주셔.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 안 고쳐준다. 7일 동안은 안 고쳐줄 거야. 그 뒤에 고쳐줄게. 여러분, 이게요, 미리암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7일 걸려도 죽을 것 같아. 대상포진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안 걸려봤는데, 걸린 분들 들어보니까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 7일 동안 대상포진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미리암은 문둥병을 7일 동안 걸린 거예요. 내 살이 썩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미리암은 회개했겠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안 고쳐줘요. 정신 차리라고 놔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일 동안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은혜지만 불충한 자에게는 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올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뒤에 모세의 반응도 봐야 돼. 모세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 모세의 반응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인데, 모세가 썼거든요, 민수기는. 모세가 자기를 쓴 거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주 민망했을 것 같은데, 자화자찬이에요. 자기를 자기가 쓴 거야. 근데 자화자찬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는 거야. 모세야,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써.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말하니까 민망하니까, 이 사람 모세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사건에 갑자기 온유란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은 누가 나를 욕할 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모세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같이 싸우거나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 온유함이 뭐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해도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함이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대신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대신 이래. 누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굽니까? 가만 놔둬요. 하나님이 이래. 모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시작. 또 다윗이 그가 저주하게 부르더라.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지 않으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왕위에서 그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고요 목숨 구하려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보고요 놀려요.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떠나라 가라 가라 다윗을 놀리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화가 나니까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놔둬라 놔둬. 혹시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이 저 시므이가 저렇게 욕함으로 조금 경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놔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왕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욕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누가 날 욕하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살핀 뒤에 가만히 있는 게 다윗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함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다윗도 온유했고 모세도 온유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고 겸손한 분이야. 같이 나와요. 세트야. 온유와 겸손은 세트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욕하고 비웃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요 이게 겸손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약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어눌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착각해. 예수님이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약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약함과 온유함은 달라요. 강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게 온유함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누구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라. 너희도 혹시 죄 지을 수 있으니 그 사람들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바로 잡아주고 너희들도 경계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사실 이전에 이 사건 전에 모세가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형은 왜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론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론 목숨 살려준 게 모세야. 그런데 1년 좀 지난 뒤에 모세한테 이렇게 비방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동조했어요. 미리암에 와서 얘기하니까 동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묘해서 누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박수치며 환영하며 같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온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 질투, 분노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